북한의 외교 공간이 대거 철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자아냅니다. 북한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동해상에서 탈북하는 목선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북한이 현재 이상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북한의 현재 상황은 매우 미심쩍습니다. 북한 내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북한의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될 만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더 나아가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고립이 이전보다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현재 어떠한 이유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큰 변화가 예상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주시하면서 한반도가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해상탈북 급증. 해상에서의 탈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바다에서 목선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을 기준으로 동해에서 다시 한번 목선 귀순자들이 나타났으며, 지난 9월에는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이용해 NLL을 넘어 남한으로 도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뿐 아니라 9월 동안에만 139명의 탈북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였습니다. 탈북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것 외에도 중국을 통해 탈북하는 방법이나 이미 남한에 탈북한 가족을 브로커를 통해 탈북시키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현재 브로커를 통해 가족 한 명을 데려오는 비용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상승하여 1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는 대회 종료 후 600여 명의 탈북자가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탈북 현상은 북한 내부에서 식량 부족과 같은 문제, 더 나아가 체제 붕괴 우려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서의 탈북은 주로 목선을 이용하며, 이로 인해 북한의 해상 감시 체계가 붕괴한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의 외교 공관들이 대거 폐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내부 상황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교력 상실한 북한. 두 번째로 북한은 외교력을 상실했습니다. 김정은 지도부 내에서는 이제 안경을 닦는 이유만으로도 처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처형 사건이 일어났으며, 중국과의 교역 및 연락을 주도한 장성택 역시 처형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자금 공급원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관들 역시 대거 탈북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김정은 지도부를 보필할 수 있는 외교관과 주요 인적 자원들을 대부분 상실한 상황입니다. 주요 엘리트 계층들도 엉뚱한 이유로 실각하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 지도부 내에서 꿈을 키우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의 외교가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는 우간다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간다는 북한과 오랫동안 교류해온 아프리카 국가로, 북한 당국은 우간다에 외교 공관을 설치한 지 반세기 만에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자금난과 외교관들의 망명 및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외교 관계를 축소하려는 분위기의 일부로 해석되는데요. 북한은 앞으로도 10여 개의 외교 공관을 폐쇄할 방침을 알려 외교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폐쇄되는 우간다는 지난 2015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이 외교 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의 한빛부대가 주둔 중인 남수단과 접해 있는 국가로서 북한의 무기 수출 허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5년에 우간다 대통령에게 국제 기밀성상을 수여하려고 했으나 우간다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이 상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의 성의를 거부하는 행위로 충격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잘못 건드린 북한.
세 번째로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반군 등 다수의 무장단체에게 들어온 미사일, 심지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며 이스라엘 모사드 당국의 골치를 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적 생존과 관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 중동 국가 등에 공급할 경우 이스라엘의 안보가 더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아이언돔과 같이 값비싼 방공체계를 피하고 값이 저렴한 재래식 무기 및 장사정포와 같은 무기를 대량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서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예멘의 후티반군에게도 북한 제작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공급되었는데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향으로 발사되어 예멘 반군 측의 장거리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중동 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북한 간의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통일 이후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재판 대비해야 할 것. 네 번째로 통일 이후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유린 사례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권 유린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형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충성심을 표시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일 이후 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통일 이후에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것만으로도 10대 미성년자들이 처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건 대부분이 북한 주민 중 일부 당충성 계급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데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처벌받도록 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인권 유린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내에서 인권 박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다섯 번째로 만약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내에서의 다음 지도자 집권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자녀인 김주애 외에는 다음 서열 집권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주애는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또한 김여정, 현송월 등의 여성 리더들도 존재하지만 전체 북한을 지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조종 가능한 지도부가 북한 내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서방 국가에서 대리자로 지도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에서 옹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남은 이미 제거되었고 중국에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남은 중국에서 컨트롤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로서 중국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2012년에 중국에서 암살 시도를 피한 바 있는데 당시 그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 결과 현재 중국 당국은 북한의 혈통적 정통성을 가진 인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중국에서 확보 가능한 인물로는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영국에서 장기 체류 중이며 장클로드 반담의 팬이자 에릭 클랩튼의 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영국 현지에서 혼인하고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철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서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옵션은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정철의 장남인 김한솔인데요. 현재 그는 미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와 관련된 단체 중 하나가 자유조선이라는 임시 망명정부라고 주장되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유력한 행정부 후보로서 고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 내에서 중국이나 서방의 개입에 의해 새로운 차기 지도자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북한에서의 새로운 지도체제의 등장과 남북한 통합 과정의 단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